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해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 분이십니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난 법학자 에이링의 명저인 로마법정신에서 로마법은 그리스도교와 함께 근대 국가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는 세계를 세 번 지배했는데 영토로 지배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지배했으며 더 나아가서 로마법으로 지배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전문이 있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법과 법률이 있잖아요. 시계명도 1, 2절에서 출기 1, 2절에서 전문이 있고 이래서 4개명까지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가족법,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 이런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법 체계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마법. 그 로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됐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되셨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입증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가 박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내리면 신앙의 뿌리가 내리면 흔들리는데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예수를 믿을수록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이세요. 나무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따지고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고 받으신 것으로 끝났더라면 아무 효과가 없겠지만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헤롯에게 옮겨주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 다 로마법의 법칙에 때문에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확증이 되는 역사적인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은혜가 역사적인 예수님 믿는 믿음 그 은혜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해방을 얻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